오늘 또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의 제목은 네. 볕들날. 네. 쨍하고 뱃들날? 쨍하고 햇들날이 아니라 네. 볕들날입니다. 4개월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기로 한 남자친구는 친척이 운영하는 숙박업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살고 싶은 삶과 딱 맞아서 좋았습니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부터였는데, 엄마는 결혼식 날에 멍한 표정으로 하객을 맞고 어색한 걸음걸이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유전적으로 신경성 질환을 갖고 있기에 결혼식만 끝나면 나아지리라 생각했지만 엄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한달뒤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신혼집을 차린 우리에게 친척이 갑자기 나가달라고 하여 졸지에 집도 없이 쫓겨나서 급히 원룸을 구하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회사에 합격했으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엄마에게 전화가 와 하루하루가 지옥이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저는 엄마에게 약한 소리 그만하라며 하지 말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히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아 잠시 울고 있던 그때 내 앞에 오토바이가 멈춰 섰는데 지나가던 배달 아저씨가 음료수를 건네며 힘내세요. 라는 그 한마디에 정신을 차렸어요. 차리면서 엄마부터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자, 버스로 3시간 반 거리의 친정을 오가며 여러 병원을 전전했으나 의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만삭의 배를 안고 엄마 손을 잡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엄마가 먹는 당뇨약 중 하나를 먹지 마라 보라고 한 알을 먹지 마라 보라고 권해 그 말을 듣자 엄마의 걸음걸이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목소리도 예전처럼 커졌으며 그 후로 무사히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장난꾸러기 아들의 엄마로 잘 살고 있으며 오늘 또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이큰 병원에서 그 원인을 찾은 거네요. 어떤 약이 엄마한테 안 맞았는데 그 약을 모르고 계속 처방을 받고 먹고 있었다가 그걸 딱 끊으면서. 그래요. 병원을 보면요. 거의 한 군데만 갈게 아니에요. 정말로. 좀큰 병원 특히나. 그럼요. 왜냐면 사람이거든요. 의사도. 그쵸. 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러 어디 식당을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식당 저 식당 맛이 틀려요. 똑같은 그쵸. 똑같은 거여도. 재료여도. 자, 근데 주방장이 틀려서 그래요. 음식 솜씨가 틀려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한 맞아요. 군데 다 똑같이 맛이 똑같이 진단은 똑같이 안 내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게요. 너무 한 군데만 믿지 마십시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아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이 자기하고 맞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병원이 나랑 잘 맞아. 이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의심스럽다 그러면 좀 이렇게 여러 군데 가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저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남자들은 의리 빼면 시체 막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의리 없이 하면은 이렇게 좀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겠어서 웬만하면 한 군데 막 이렇게 가잖아요, 많이. 그런데 저도 이제 병원을 갔다가 왼쪽 눈을 한쪽 왼쪽이 눈이 이상한 거예요, 앞에가. 그래서 그 병원을 계속 갔는데 안과를 계속 결막염이라고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한 달을 다녔는데 이상하다. 어느 한 날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다른 조금 병원을 더 다른 병원을 가봤어요. 안과를. 그랬더니 거기서 놀래면서 소견서를 써주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막막이 지금 탈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명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키웠어요, 제가. 아이고, 그랬네요. 네. 그래요. 아, 오늘 우리 손비 씨가 손비 씨의 그거네요. 어. 저기 극복. 극복기. 아니, 저는 또 많아요, 극복. 저도 부자배 가지고. 네. 어쨌든 아프시는 거는 꽁꽁 숨겨두지 마시고 아플 때는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하시고 키우지 특히나 어르신들은 병 키우지 말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병은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병 같은 거 또 널리 알리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네. 어디 아픈 또, 거는 알리라고. 그래야지 또 야, 나 그런 경험인데 거기 잘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또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